한중일 세 나라 어린이들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교류 프로그램을 열어오고 있습니다. 조혜진 기자가 전합니다. 줄넘기를 하는 한국과 중국, 일본 세 나라 어린이들. 옆에 선 친구들은 각자의 언어로 응원합니다. 이렇듯 언어도 문화도 다른 세 나라 어린이들은 함께 지내는 동안 금세 친해졌습니다. 말이 엄청 잘안 통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그냥 손으로 하니까 다 됐어요. 특히 아이들이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홈스테이 때문입니다. 중국과 일본의 어린이들은 한국 어린이 가정에서 지내면서 한국의 정과 문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. 기독대안학교인 미랄 두레학교는 2007년부터 한중일 세 나라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세 나라 학교를 번갈아 방문하며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. 과거 역사 속 주고받았던 상처를 후손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자는 미랄 두레학교의 의견에 중국의 항주 녹성 육화소학교와 일본의 동경 와코소학교가 동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. 정치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교육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.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자 했더니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세 나라가 동시에 자매결을 맺고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은 한중일 어린이들의 만남이 동북아 평화시대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해봅니다.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.